스타랑 대웅이 사이가 그리 좋다고요? 일단 그건 방송용이지 않나 제가 생각해. 왜 스타파냐고. 뒤에서 욕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혹시 인수분해 할 줄 알아요? 그만 먹자. 논문 좀 해주세요.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제껏 안 내보냈으면 좋겠네. 카트리그 선수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 그 진실이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의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시작합니다. 핵토리 미완성 오구영만 만나면 분해당하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계속해서 분해당하는 그 선수, 박인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인수 선수. 안녕하세요. 혹시 인수분해 할 줄 알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중3 때 배운 건데.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푸시면 됩니다. 자, 박인수 선수의 답은 팩토리 미완성 오구역이었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이거 풀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형 이거는... 아, 알았어?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수분해 당해버린 박인수 선수, 그리고 전교 1등의 위험을 제대로 보여준 이중영 선수 만나봤습니다. 주행에 1인자를 다투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게임킹의 전대웅, 그리고 펜타지닉스의 김승태인데요. 이 두 선수 사이가 안 좋더라, 싸웠더라 하는 소문들이 굉장히 무성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두 선수 사이에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희가 한번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두 선수 인사하셨어요, 둘이? 예, 아까도 경기장 들어오면서 네. 네, 포옹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이 사이 안 좋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온라인에서 약간 싸웠다기보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왜 스탑하냐고. 그거 말고 또 증거가 있는데? 뭐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고 막 이랬잖아요. 아, 그거는 아, 제가 그것도 오해예요? 악수를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딱 손바닥을 내밀면서 갔는데 네. 승태가 알아서 터치를 하겠지 하고 이렇게 간 건데, 사람들이 뭐 악수도 안 했네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피한 거예요?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피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것도 오해였다, 승태야. 아, 뭐. 한때는 서로 견제했던 라이벌이지만 지금은 친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곤 백기사, 하나 둘 셋! 백기사! 우정 사랑, 하나 둘 셋! 사랑!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김대경 정준, 하나 둘 셋! 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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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김승태란? 일단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주행은 김승태다. 네. 자, 김승태 선수, 나에게 전대웅이란? 주행은 전대웅이라고 하실 줄 아셨죠? 주행은 저입니다. 두 선수의 아름다운 우정 영원하길 바랄게요. 여성 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문호준 선수의 폭풍성장. 하지만 그 미모가 절정에 올랐던 에볼루션 때는 준우승, 그리고 버닝타임 때는 8강에 머물면서 많은 팬분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문호준 선수가 몸무게와 실력이 비례한다,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과연 그게 진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었어요? 네, 아직 밥 안 먹었어요. 그럼 자신 있는 트랙 한번 달려볼게요. 지금요? 네, 아직 식사를 하지 않은 문호준 선수의 기록은 1분 44초 95입니다. 자, 그러면 밥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주세요. 맛있었어요? 일단 맛있었는데 김치가 조금 안 익어서 문제였지만.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문호준 선수는 실력과 몸무게가 비례한다 들어봤어요? 저도 들어서 지금 다시 살 찌우고 결승전을 또 데뷔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컵을 한 거네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달려볼까요?
자, 그러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밥 먹기 전 기록이 1분 44초 95, 밥 먹은 후가 무려 1분, 본인 또 웃기죠? 1분 40초 19. 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차이 너무 많이 난다. 저는 밥을 먹어서 다시 살을 찌우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준 선수의 실력과 몸무게가 비례한다는 소문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살을 또 많이 찌워도 못생겼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살 많이 찌워서 올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우리의 유버스 유영혁 선수. 그가 게이머 인생 최초로 침착함을 잃었던 순간 기억하시나요? 귀신을 무서워하는 유영혁 선수의 모습이 전파를 탄 지 언 1년. 여러분들, 그가 아직도 무서워할까요? 그 모습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생각은요. 약간 그런 기억도 있어서 선수님께서는 기술이 좀 더 잘한다 싶어요. 자체마다 약간의 전략적인 변경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많이 놀라셨죠? 아, 청소 같네 이거. 네, 네, 보고 있어요. 팀장님, 저번에 대회 때도 그렇고 같이 1대1 상황까지 가서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었는데 이번 개인전도 서로 열심히 해서 아니라면서요? 아, 또 속아요? 와, 처음부터 완전히 속인 거였네요? 또 속아요? 아. 귀신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아니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하나도 안 무섭죠. 아까 몸이 까지 튀어나왔다니까요? 아, 소리에 놀라갖고 귀신에는 전혀 안 놀랐어요. 아, 근데 이렇게 놀라는 모습 방송 나와도 돼요? 두 번째 건 안 내보냈으면 좋겠네요. 아, 완전히 속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귀신에 전혀 놀라지 않는 펜타제닉스의 유영혁입니다. 뭐 4강 승자전 때랑 마찬가지로 최종전의 게임킹 경기력이라면 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유영혁 선수의 순수한 모습 잘 봤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과 스태프분들을 대표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영혁아, 또 속냐?